가면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미스 코리아 미스 하고 지금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여기 방송 장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무도. 이게 방송국이야. 네. 지금 방송국 스튜디오에 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갖다 놓은 방송국이에요. 거기가. 혼자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셀프로. 모든 TD, 이제 카메라맨, 이건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여기 있잖아. 나 이제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가면 저 장면이 딱 파워포인트 커지잖아요. 네. 학생들 저걸 볼 거 아니에요. 응?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면 학생,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대면 학생 한다고 이렇게 가면은 저게 또 싹 커지는 거예요. PD들이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 모든 작동을 알아서 장면 전환을 기계가 한다. 네. 응? 그리고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또 강사를 크게 딱 해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런 환상적인 거를 만드는 방송이 대한민국에 없잖아. 여기 나오잖아. 그런데 저게 지금 대전에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서울에서 가르치는데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가르치면 저기 나가는. 이거는 이제 장비가 이렇게 생긴 거고. 네. 방송실에, 학교마다 있는 방송실에 이것만 넣으면 방송실은 혼자 하는 게 되는 거지. 지금 학교 방송실이 14,000개가 있고 대학교 500개 이상이 있는데 거의 한 2,000개 이상의 방송실들이 전부 그 운영자가 와야 되고 PD가 와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노트북만 가져오나 이 저 USB 파워터 가져오면 그냥 된다고 쳐봐. 그런데 저거를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교실에 선생님 파워포인트하고 강의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가 된다면 교실이 어디로 가느냐?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여기 보면 현재 온라인 메타버스 세상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페이지 키자마자 그냥 맘대로 되는 거지. 이것만 나오게 하는 거 유튜브로 해도 되고 저기 이제 메타버스 강의로 이런 데 들어가서 저기 나오게도 되고. 메타버스는 그냥 사람들 아바타 오는 거를 해 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 안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어디든 어디든지. 그렇지. 줌으로도 넣고 뭐도 넣고. 회의도 이걸로 되면은 줌 미팅이라고 그러잖아. 줌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잖아. 줌 교실이 아니잖아. 줌 미팅은 커피숍에서 하는 미팅이고 교실에서 가는 거는 클래스잖아. 교실. 커피숍과 교실의 차이는 칠판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칠판을 많이 넣었잖아.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줌을 여기서 연정해서 보내면 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줌 미팅이 아니라 줌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녹음이 다 되면 저 강의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면 그 강의는 끝난 강의로 여기에 완전히 컴플리트 된다. 다시 저것만 하면 된다. 또 강의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에 있는 교실과 카이스트에 있는 교실과 이화여대에 있는 교실들이 녹화가 몇 개 되느냐. 거기 뭐 강의 녹화기라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보잖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K-MOOC이라는 걸 하려면 찍으러 가잖아 또. 그런데 이걸 하면 K-MOOC에 찍은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 이거. 최고지. 네. 방송국에 쓰는 거니까. 직접 응? 만드셨어요. 그렇지. 네. 존경을 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계의 네. 거북선을 만들었다. 아, 너무 좋네. 그렇잖아. 네. 그런데 거북선을 만들어놨더니 이순신이 없어 지금. 그게 문제가 나는 거야. 여기저기 제페토나 저기. 제페토 좀 데리고 와요. 이걸 보라고.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거 비즈니스 모델 이게 아니야. 그렇지. 아, 최고지. 그러니까 이 저런 강의 하나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다 500만원, 1000만원 받잖아요. 네. 강의 스튜디오가 찍어서 편집해서 만들어 봐. 네. 다 그 가격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야.